영남대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고로 응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리사이틀이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공연 내용과 활동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발표 일주일 후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집중 규제 대상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대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연간 많게는 천억 원에 가까운 국가 지원금을 받은 영남대학교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언론에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영남대 측이 이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일자리마저 잃게 됐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남대가 괘씸죄를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본관과 전체 강의동 건물의 보일러와 냉방기 관리를 주업무로 맡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9명. 오폐수 관리부터 변기 뚫는 일까지 100가지도 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많습니다. 혹시나 몰라도 부지가 뭐 100만 평 하더라고 갑자기 들려요. 그런데 이걸 다 맡고 계신다고요? 예. 일부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투입돼 주 70시간 일을 했지만 월급은 204만 원. 최저임금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들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알렸지만 영남대에서 돌아온 것은 재계약 불허방침, 즉 해고였습니다. 저희는 기대한 것보다 더 나쁘게 오히려 뭐 정규직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용역계약조차 이것조차도 없어진다고 이제 해버리니까 저희는 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영남대 측은 언론 보도 때문이 아니라 기존 시설관리 정규직 직원 5명으로도 충분히 해당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이제 개선이 되고 환경 개선이 돼서 도급을 주지 않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인 인력으로도 필요 충분하게. 그러나 생활관 등에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영남대가 괘씸죄를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고를 앞둔 이들은 대부분 60대로 10년 가까이 영남대에서 일해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계약은 영남대와 용역업체 사이의 문제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위안부 기림일이 광복절 전날인 14일입니다. 오늘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이 쓰여진 전시물을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봅니다.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같은 거 요즘에 많이 나와서 그거를 보고 진짜 좀 마음에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하다가 이런 거 보고 하게 됐어요. 네.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리기 위해 아시아 연대회의가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최근 위안부 기림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국립으로 위안부 역사관을 세울 방침을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기류에 위안부 문제 해결에도 물꼬가 트일지 기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억울한 점도 아시고 이렇게 힘이 돼 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손들한테 돌아가지 않게 꼭 이 문제 해결,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그 방향이나 이 정부의 그 방침이라고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12.8 합의에 대해서 검증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겠다 하고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텐데 아마 그게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치적인 이념을 넘어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관심과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안동댐 상류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질병 부분이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붕어 17,000여 마리가 죽었지만 원인 미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어과 어류에서 발병해 확진되면 살처분해야 할 만큼 전염성이 강한 잉어 본바이러스. 경북어업기술센터의 기초검사 결과 이 바이러스가 의심됐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1차 바이러스 배양에서 음성이 나와서 재차 그 2차 배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도출되어서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붕어 성체만 집중적으로 죽어 질병 쪽이 강하게 의심됐지만 음성으로 나옴으로써 원인 규명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미 검사를 마친 수질과 독극물 부분은 큰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 중금속 결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음성으로 나온다면 원인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무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질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 원인을 밝힐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규명 민관 공동조사반은 첫 회의만 열었을 뿐 한 달째 개점 휴업 상태고 폐사 사고 초기 중금속 검사를 빠뜨리는 등 대구지방환경청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안동댐 폐사 물고기는 17,200마리가 수거됐으며 일주일 전부터는 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내일 성주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드 반대 종합상실은 내일 오전 11시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헬기로 사드 기지로 이동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오늘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 대형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구조요원이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검은색 순찰 드론이 백사장에서 이륙하더니 파도에 휩쓸린 사람을 발견합니다. 요 구조자 발견. 순찰 드론이 보낸 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과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면 이번엔 구조 드론이 출동합니다. 구조 드론은 거센 바람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 구명 튜브를 떨어뜨려 존환자를 구조합니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육지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 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5분 이상 걸리지만 구조용 드론은 30초 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조용 드론은 튜브 등 30kg의 구조용 장비를 장착하고 10km 반경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순찰용 드론도 고성능 카메라와 영상 전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거리에 제한 없이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드론을 입출항 선박 계도와 환경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구조용 드론의 현장 배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내일 대구에서 독주회를 갖습니다.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나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상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은 지난 4월에 예정되었다가 선생님 건강 문제로 네. 연기되었던 공연인데 네. 지금 건강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대구에 와서 연주할 때 정말 청중들이 너무 열광적이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그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요. 여기 와서 그래도 바흐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연주할 곡목은 G 마이너 소나타하고
D마이너 파티타를 합니다. 1720년도에 써졌는데 거진 300년 후에도 이 이상 더 큰 작품이 없을 거라는, 지구가 사라지고 우주로 발산이 된다면은 이 곡은 항상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속에 그리던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포기 상태로 됐었어요. 근데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이르지만, 베토벤하고 브람스 콘체르토를, 그러니까 지휘자가 누구냐, 그런 이제 퀘스천막이 있는데, 같이 이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리코딩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다시 이렇게 연주를 시작해갖고 몇 년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제일 아주 정말 흥미로운 뉴스가 다시 오래간만에 스트라디바리우스 1702년도 킹 조셉 맥시밀리안이 그 자기 그 바벨리안 코트에 갖고 있던 악기를 제가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그 숨은 그 미, 그걸 지금 너무 즐기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 명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부의 파리 부동산 발표 일주일 후 서울과 세종, 부산 등 집중 규제 대상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대구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올라 0.14% 오른 전남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봉화군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재해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인데 전국에서 봉화군이 처음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농업재해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재난지수 50 이상 300 미만인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 하우스는 빙의를, 피해 농작물에는 생육 활성을 위해 농자재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축사와 관련 시설물은 복구 비용을, 농가 피해율 30% 이상 농가에는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군수가 농협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해 보전금을 지원하도록 해 지원 범위를 크게 열어놨습니다. 국가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첫 수혜 대상은 지난 6월 초 쏟아진 우박으로 2,800여 헥타르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우박 피해 농가입니다. 봉화군은 조례 부칙에 지난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부터 적용한다는 적용 특례를 달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6월 1일 내린 우박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봉화군이 이처럼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업재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박 피해 농가에는 당초 정부 재난지원금 이외에 대략 31억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울진 한울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울진 탈원전 정부정책 반대 범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과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등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성구청이 목련시장 노점상들에게 모레까지 노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단속 위주의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수성구청이 2015년 대비 노점상의 65%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2분기 대구 성서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전분기보다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2분기 성서 산단 가동률은 72.1%로 지난 1분기보다 1.2%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총 생산액은 4조 2,340여억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45억 원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찰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1,400만 원을 찾아 조직에 전달하는 등 두 번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전달한 말레이시아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뉴스데스크를 진행합니다. 기자들이 지역 곳곳을 파고들면서 치열하게 취재한 내용들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도록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슴 벅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대구 MBC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8월 11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